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김성입니다. 이번 주 시장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역시 개인만 홀로 샀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3,20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2,500억 원가량 열심히 담아냈지만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를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하염없이 미끄러지다가 그래도 양시장이 21선 부근에서는 조금 반등하려는 노력을 했고 또 밑꼬리 달고 낙폭 줄이기는 했는데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유난히 더 깊게 빠지는 시장에서 참 그 원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 변동성에 일단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할지 아니면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을 세워볼지 출발 증시와이드 함께하시면서 이슈와 전략들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이슈 먼저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는 실업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부양책 협상을 주시하면서 3일 연속 하락세 보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5만 3천 명이 늘면서 89만 8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3주간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고 예상치보다도 많았습니다. 또 여전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증가도 증시에 우려감을 더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는 낙폭을 줄여내면서 소폭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조 8천억 달러 이상의 추가 부양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더 큰 부양책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면서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에게 1조 8천억 달러 이상의 부양안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아직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11월 대선 전이라도 부양법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경쟁에서 밀리자 한 발 물러선 거라는 분석입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럽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셧다운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습니다. 프랑스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일부 지역의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했고 영국과 독일도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의 원유 재고가 381만 배럴 감소로 예상치보다 크게 줄면서 유가의 낙폭을 줄여냈습니다. WTI는 0.2% 하락으로 40.96달러에 브렌트유는 0.4% 떨어진 43.16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관심을 받아온 렘데시비르가 환자의 생존율이나 사망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WHO는 3월부터 10월까지 입원 환자 1만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연대 임상시험을 했는데요. 시험에 사용된 렘데시비르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로피나바르, 인터페론 등 어떤 것도 효능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논문은 아직 검토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간밤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에는 300포인트 넘게 낙폭을 기록을 했었는데 점차 낙폭 줄여가면서 0.07% 약보합으로 28,49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S&P 500 0.15% 하락이었습니다. 3,48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나스닥의 낙폭이 상대적으로는 가장 컸습니다. 0.47% 하락하면서 11,71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의 중심 이슈를 점검해드리는 브라이언의 월가톡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김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간밤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장 초반에는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실업지표가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예 실망하면서 낙폭을 키우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감을 주는 그런 발언을 내놓자 낙폭 점차 줄이면서 그래도 소폭의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실업 수급 신청이 또 아주 많아졌어요. 네. 한 90만 명이 되고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이 지원금을 언제 받나? 이 second 2차의 stimulus bill죠.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랑 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랑 네. 스피커 하다시피 민주당에서 넘버 원 최고의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 낸시 펠로시가 지금 이슈가 2,200조 달러를 지금 조달하고 싶은데 도널드 트럼프는 한 1,800조 달러가 지금 맞을 거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낸시 펠로시는 제 화면을 보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해서 이 지금 대한민국은 참 뭐가 좋으냐면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테스팅이랑 뭐 트래킹이랑 이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지금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미국은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낸시 펠로시가 제일 원하는 거는 여기 대해서 펀딩이 아주 매우 부족하다. 네. 좀 구체적으로 플랜을 줘서 거기다 펀딩도 해가지고 다 이 comprehensive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합해서 all non deal을 원하지 나는 이렇게 조금 이거는 원하지 않다. 근데 또 이런 루머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낸시 펠로시가 이거를 지금 계속 늘어지고 이제 결정을 안 내주는 거는 도널드 트럼프한테 좀 골탕을 내기는 거죠. 지금 3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선거가. 네. 여기서 그렇죠. 지금 계속 이 지원금이 안 나타나면 지금 미국 시민들은 특별히 저소득 분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랑 힘든 시간을 지금 네, 보내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지금 지원금이 또 똑같이 1,200불이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40만 원이잖아요. 네. 그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눠지고 더 지금 힘든 일을 더 겪으면 사람들이 좀 더러 트럼프에서 더 좀 안 좋게 생각하니까 이게 또 더 낸시 펠로시의 또 작전이 아닌가. 네. 그런 대선에 말이 나오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네. 미칠 만한 이슈니까요. 네. 왜냐면 지금 돈이 2,200조 달러랑 1,800조 달러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왜 이게 어그리먼트가 아직 이게 지금 안 나타나나.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제 의견은요. 이 스티뮬러스 표가 허가가 나도 저는 주식시장에 뭐 잠깐 뭐 뉴스 때문에 이렇게 되고 뭐 잠깐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더 큰 또 상승을 줄 걸 생각은 저는 네. 저는 안 봅니다. 제가 네,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지 추세를 상방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예.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네. 이게 공화당이나 민주당은 지금 이게 같이 이렇게 좀 동의하는 거는 2차 지원금 그건 동의한다. 실업 수당 그것도 동의한다. 학교 재정 지원금 동의한다. 기업 대출도 동의한다. 네. 그리고 스테이트랑 지방 그리고 그 에이드도 동의한다. 그리고 에어라인도 우리 당연히 그 비즈니스가 필요하니까 에어라인도 공항 사업 네. 우리는 도와주겠다. 근데 낸시 펠로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사람들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아파간다. 지금 20만 명이 지금 넘게 지금 네, 네.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펠로시는 도널드 트럼프 지금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아직도 너는 플랜이 없다.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네. 이런 테스팅 이런 페이즈가 있고 트래킹하고 이렇게 좀 그렇죠. 있어야지 이것에서 돈을 얼마큼 쓸 거냐. 근데 니네들이 지금 제안하는 거는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것 때문에 나는 절대로 지금 동의를 안 할 거다. 지금 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이 총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지금 협의를 아직 못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지금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원 측에서는 이 코로나19를 추적하고 검사하고 이런 치료하는데 이 부양 이 책이 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너는 지금 내가 지금 3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를 지금 골탕 먹이는 건데 네. 이거 별로 차이 안 나타나냐 빨리 어그리 하자. 근데 낸시 펠로시는
나는 all 너는 원한다. 그러니까 다 합해서 하지 뭐 이것 조건하고 저것 조건 이건 원하지 않다. 그게 지금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우지수 전망을 내가 다우지수랑 나스닥이랑 S&P를 지금 사람들이 너무 되게 궁금하는데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좀 내려왔잖아요. 좀 그쵸? 흔들려가지고 모든 분들이 지금 아 이제 지금 지원금만 풀리면 돈이 다시 풀리면 다우지수도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가고 S&P도 올라가고 코스피도 올라가는데 저는 그때 그 한 3주일 전에 이 생방송 여기 증시와이드에서 한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네. 이때쯤에서 한 번 더 좀 더 내려간 다음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게 1, 2, 3, 4, 5 오렌지색이 원 금을 이 금색이 이게 큰 1차 네. 파도인데 2차 파도가 지금 786 그러니까 페브난치 786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분들이 지금 많이 이거 이 방송 시작할 건데 저는 지금 이 올라간 게 한 몇 주 동안 몇 주 아니라 한 2, 3주 동안 올라간 게 조종이라고 봐요. 저는 여기서 조종이 끝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큰 3차 파도가 오면 이 26,000을 뚫고 더 내려가서 만약 이렇게 내려가면 코스피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네, 네. 근데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그 당연히 여기서 불안한 분석은 없잖아요. 어쩌면 이게 3차고 네. 이게 어쩌면 4차고 한 번 고점이 남았다는 찬스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항상 말했지만 한 몇 달 전부터 지금 주식시장은 고점을 치는 과정이에요. 그때 내가 그 우산 쉐입을 말했잖아요. 네. 2000년도도 2008년도 위기도 다 그 우산 쉐입 같은 고정을 찍는 과제 중에 있었어요. 그게 다 한 3년 걸렸어요. 지금 딱 이 3년째 오는 지금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가 여기서 틀려서 이 29,190을 한 번 넘고 뭐 다시 새로운 레코드가 또 탄생되면 여기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려가나 아니면 한 번 더 찍고 크게 내려가나. 결론은 크게 내려가는 밖에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거는 S&P 500 전망도 좀 똑같아요. 네. 이것도 1차 끝났고 이제 ABC 조정으로 3, 5, 4, 9 한 다음에 오늘 팍 좀 내려온 다음에 저는 예상에 스티뮬러스 표가 뭐 지원금이 돈이 풀어져도 잠깐 뭐 올라온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갈 가능성이 네. 크게 봅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테크놀로지 주식 네. 많이 들어있는 나스닥 보면 똑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네요. 네, 근데 이거는 이 패턴은 그냥 그 조정이라는 게 그 expanded flash라는 패턴이 들어왔는데 똑같이 2차 파도의 조정에 저는 이 큰 지금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이 지금 경제랑 지금 이 펀더멘트랑 지금 따로 놀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모여서 펀더멘트랑 경제랑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시장이 진짜 가격을 보여주겠죠. 그날은 내 생각에는 큰 하락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주가 수익률이 42 times earnings. 네. 42 times. 그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비싸죠. 왜냐하면 traditionally 주식들은 막 15 times, 20 times 많이 비싸도 근데 지금 42 times earnings로 트레이드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는 영어로 unsustainable. 그러니까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제일로 한국 분들이 투자 트레이드 많이 하는 애플 주식이랑 테슬라. 내가 항상 애플 테슬라 주식을 말했지만 내가 틀리나 맞나 다른 계속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차 파도 끝난 다음에 애플도 똑같아요. 근데 애플은 좀 더 왜 확실하냐면 이 2차 파도에 0.618 페브난치 딱 머물고 있어요. 지금 124인데 지금 네. 125불에 딱 치고 지금 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조정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애플가 이게 올라온 것은 이 며칠 전에 애플 아이폰 12. 네. 숫자가도 많아가지고 까먹었는데 아이폰 12.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에는 buy the rumor, sell the news 같아요. 그러니까 rumor를 사고 애플가 나왔을 때 판다. 이제 판을. 네. 예. 그런 소리 봐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게 맞으면 뭐 여기서 이렇게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매일 구체적으로 맞추긴 힘들지만 딱 큰 네. 사진을 볼 때는 만약 그 저의 지수 나스닥 100 지수랑 S&P 500이랑 다우 지수랑 그 전망이 맞다면 애플도 당연히 주식시장이 내려면 당연히 애플도 같이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내려온다면 저는 목표 가격은 그러니까 단기로서 near term
네. 89불 근처. 왜냐면 항상 주식시장이 내려올 때 그 전에 4차 파동 있는 데를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89불, 90불 갈 가능성이 커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는 진짜 모든 개미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옵션들도 엄청 많이 하고 되게 그 리스키한 옵션도 out of the money 옵션도 진짜 많이 사거든요. 개미 투자자들이. 네. 진짜 리스키한데 이 테슬라도 저는 여기서 한 이때쯤 꺾어줄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게 또 패턴이 또 이름이 있어요. 플랫 패턴이라고. 그때 내가 엘리엇 파동 대해서 에듀케이션 할 때 패턴 대해서 expanded flat, flat 패턴 말하는데 지금 이게 퍼펙트한 ABC 플랫 패턴이 지어져가지고 저는 똑같이 생각해요. 뭐 나스닥 100 지수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만약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면 테슬라 지수도 당연히 폭락하겠죠. 그렇죠. 테슬라는 price earnings ratio가 지금 900 times earnings. 맞아요. 이게 future forward earnings. 그걸 어떻게 sustain 해? So it is unsustainable. 그쵸.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무너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이 무너지는 게 이게 한 1, 2년 동안 올라가는 게 진짜 2, 3일 만에 그 무너지는 게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애플은 단기적으로 한 89달러까지는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테슬라는 한 273불. 내가 말했잖아요. 전 4차 파도가 네. 제일로 그 다음에 내려갈 때 4차 파도 그 프리비 4차 파도에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단기를 봤을 때는 한 280불, 290불 그때쯤 갈 것 같아요. 네. 엘리 파동을 볼 때는. 네. 자 일단 지금 뭐 뉴욕 증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부양책이 좀 통과가 되더라도 이 부분이 증시에 단기적인 반등을 뭐 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큰 하락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 전망들도 같이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는 또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네. 암호화폐 시장은 제가 항상 말했지만 시간 문제예요. 잘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이제 Fidelity Investment Fund가 암호화폐 그 ETF를 열고 싶어서 벌써 SEC한테 registration 들어갔어요. 이제 걔네들 허가를 받는 지금 이제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 지금 허가는 안 받았지만 네. 이렇게 SEC 체어맨이 맨날 암호화폐만 누가 제안을 하면 너무 싫어했어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맞습니다. 몇 년 동안 암호화폐에 네. 관심 없어. 절대로 허가 안 해줄 건데 이제는 그래. 암호화폐. 이제 많은 기관자들이 이제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체어맨도 어쩔 수 없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니네들이 이걸 어떻게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나. 왜냐면 비트코인 이렇게 암호화폐는 지금 사기가 너무 많잖아요. 네. 막 이렇게 뭐 해킹도 당하고. 그쵸. 그래서 이 토큰아이제이션. 나도 토큰아이제이션이 뭔지 몰랐지만 토큰아이제이션은 그러니까 뭐 애플페이, 카카오페이, 네. 안드로이드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레딧카드를 쓸 때 자기 너무 예민한 정보를 주잖아요. 크레딧카드 정보가 다 업체한테 그렇죠. 가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토큰아이제이션은 그거는 딱 은행의 크레딧카드를 냅두고 은행에서 발생해준 무슨 코드를 해가지고 카카오페이도 은행이랑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해가지고 네, 코드 연동돼서 예. 예. 그렇죠. 그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비트코인을 니네들이 ETF로 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토큰 비트코인을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토큰을 ETF를 세우면 어쩔까? 그러면 그런 프로포스 니네들이 그런 테크놀로지를 나한테 잘 보여주면 내가 그러면 이거를 어쩌면 ETF를 허락할 수도 있다. 그걸 나한테 보여줘라. 이거는 아주 좋은 뉴스. 그리고 Vanguard 펀드랑 Fidelity 펀드는 그 마이닝 스탁, 그 블록체인 마이닝 스탁을 많이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지금 그 비트코인도 많이 사고 지금 요새 스트라이프도 네. 비트코인을 한 500억 어치를 샀잖아요. 네. 이것은 지금 그 암호화폐 시장을 엄청 인정해 준다는 그 과거를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장의 그 차트를 볼 때는 주식 시장이랑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 반대예요. 네. 암호화폐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잘 됐다고 난 보고 있고 주식 시장은 큰 조정이 와야지만 이따가 다시 또 크게 올라왔을 때 그 큰 조정이 저는 매우 큰 조정이라고 봅니다. 그냥 네. 작은 조정이 아니라.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지금 딱 원하는 차트는 지금 이더리움 셋업. 이더리움 셋업이 아주 뷰티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1 금색, 2 금색이 끝나고 지금 이제 3 금색을 가야 되는데 3 네? 금색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3 금색 안에 그 조그만 사이클 디그리 파동들이 있는데 엘리엇 파동에서 333이 모여지면 이 파동이 이 가격
상승의 힘이 아주 매우 강해요. 근데 지금 그게 다 모아졌어요. 지금 어. 3차 초록색에, 3차 핑크에, 3차 오렌지에, 3차 골드색.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시장을 좀 따라가고 있지만 저 희망은 여기서 큰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선물시장, 암호화폐 선물시장을 보면 그 사이즈를 보면 지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붙어 있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또 말하자면 Fidelity랑 Vanguard가 여기 들어와 있다면 진짜 이것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지금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단기를 봤을 때는 이 480불 거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한 500불, 600불 가는 거는 여기서 지금 한 370밖에 볼 때 378불, 77불인데 제 지금 암호화폐 중에서 이더리움 세럽이 지금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 세럽이. 그래서 여기서 이더리움을 사시고 좀 냅두시면 너무 레버리지 많이 걸지 말고 많은 네. 한국분들이 10배, 20배, 30배 걸어가지고 다 뺏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시장에 내려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욕심내지 말고 좀 차분하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진짜 100%, 200% 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 이제 이더리움을 좀 사두고 뭐 두고 보자라고 하셨는데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대략적인 시점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좀 장기적인 관점일까요? Near term도 한 내 생각에는 한 두석 달, 넉 달 안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여기 샀다, 근데 좀 내려간다, 그럼 조금씩 좀 더 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매수하지 말고 뭐 한 4분의 1 샀다가 좀 더 네. 내려오면 저는 항상 그렇게 사요. 분할 매수로? 네, 저는 항상 다 안 사고 네. 조금 사가지고 여기서 ideally 좀 좋은 가격이 있으면 좀 더 사고 해가지고 뭐 average 평균 가격이 좀 더 좋아지겠죠.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큰 monthly chart 비트코인을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 잘 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하고 인내심만 가지면 100%, 200%, 300% 갖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라 봅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더리움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비트코인도 좋고 또 내가 하나 좋아하는 건 체인링크. 체인링크도 지금 아주 셋업이 좋으니까 그 세 가지만 집중해도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네. 한국 사람들은 많이 급해서 바로 네. 얘기해봐야 되지만 좀 인내심만 가지면 암호화폐 시장은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 SEC죠.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토큰화된 ETF에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같이 짚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또 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와 종목 함께 살펴보는 김민수의 사셨나요 시간입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어제 그동안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빅히트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따상으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바로 좀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희 코너가 사셨나요인데 지금 빅히트는 파셨나요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어제 그 빅히트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다가 그냥 증시의 어떤 교과서 같은 얘기가 있죠. 잘 가던 주가가 뭐 상한가 인지를 펼치는데 상한가가 이탈한다. 그러면 뒤두말고 팔아라라고 하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죠. 어제도 거의 비슷한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보다 보니까 아침에 호가가 생각보다 뭐 다른 예전에 카카오 게임즈나 SK바이오팜이 보여줬던 뭐 천만 주 가까운 매수세로 대기하는 현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약간 좀 우려가 있었고요. 게다가 어제 시가를 자세히 보게 되면 시가가 따상이 아니었습니다. 시가는 35만 500원으로 시작했다가 35만 1000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왔는데 그런 갭이 왜 나왔을까라는 부분들도
너무 좀 섬세하죠. 죄송합니다. 너무 민감하게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자세한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따지는 게 투자에 좋은 결과를 끌까요? 네, 끌겠습니다만. 네, 일단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어제 나왔던 대표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시장이 빅히트 엔터만을 보는 상황뿐만 아니라 약간 이제 9월 말부터 10월 달까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유동성 모르게 큰 변화 없고 여전히 대기하는 자금도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는 조금 이성을 차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국면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 같은 경우의 변화와 다르게 어떤 만약에 이제 빅히트가 오히려 한 6월달이나 7월달쯤에 상장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현상이 안 나올 수는 있어도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이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어떤 시장이 한 6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약간 부딪혀가는 모습들 쪽에서 좀 헐떡인다. 상관점 쪽에서 그러면 이제 무조건 유동성만 믿고 종목들을 계속 베팅하는 게 아니라 따질 건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뚜렷이 나온다는 게 지금 시장의 하나의 단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빅히트 같은 경우도 물론 나 BTS 좋아 그리고 엔터주 앞으로 계속 돈 벌 거야 라고 하는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저희가 어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30만 원대 이상 뭐 35만 원이면 거의 뭐 80배, 90배 PR 정도를 주는 상황들인데 시장에서 이 정도까지 비싸게 밸류를 가져가면서 난 여기서 사서 내일 또 상한가 들어갈 거야를 어떤 생각하고 매매하기는 약간 리스크나 전후 좌우를 생각할 게 많았다고 보여지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빅히트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가 일단은 당분간 그리고 또 시장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조금 더 챙겨질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보면은 또 하나 빅히트에서 나올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그러면 그동안 이제 고밸류로 많이 평가받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 아무리 뭐 3분기도 실적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실적 좋은데 지금 밸류는 앞으로 한 3년 뒤, 4년 뒤까지 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가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실적 발표 뒤에 주가는 또 힘들어지겠죠.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하게 되면 성장주라고 바라봤던 시각 그리고 또 고평가가 받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현상들이 더 나올 수 있겠다는 입장 쪽에서 일단 매매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종목들이겠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물론 성장하는 거 아는데 지금 실적 변화가 좋아지고 있는 것도 아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좀 비싸다라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인이 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이제 빅히트는 일단 만약에 사본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한 달 뒤를 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보유수가 이제 가장 많이 풀려서 기관 쪽에서 나오는 물량까지 생각하게 되면 한 달 정도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정도 흐름 뒤에 어느 정도 기관 매물 소화되고 주가도 하향 안정화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정리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에 하향 안정화됐을 때 그때 다시 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어제 또 보다 보니까 가뜩이나 엔터주도 시장 부진하는데 같이 급락을 했었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엔터주 쪽에서 어떤 빅히트마저 힘 못 쓰는데 우리 종목도 당연히 힘들어 당연히 좀 부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쪽에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실적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 흐름들 챙겨 보시되 특히 이 정도 실적들 가지고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4분기에 대한 실적과 자신감이 좀 더 뛰어난 게 JYP 엔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JYP 엔터 저점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으로 급락했던 부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회복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도 충분히 지금은 진입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빅히트와 관련한 자세한 전략과 또 다른 엔터주까지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차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전기차 관련 업종들의 관심이 시장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SDI가 배터리가 중심이 되는 사물 배터리 시대를 위한 투자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요즘 2차 전지 업체 쪽에서 화제가 화제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화재가 여기저기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화재고 이슈가 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가장 지금 표면적으로는 현대차의 코나 얘기 나오고 LG화학의 연관성 얘기 나왔다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또 최근에 삼성 SDI가 포드에 납품한 쪽도 화재가 났다고 오늘 기사가 나왔죠. 근데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BMW도 이번에 화재 건으로 인해서 리콜이 들어간다는 쪽도 또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지금 당장의 화두는 산업의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안정성을 보이겠느냐라는 얘기들. 이쪽이 조만간 계속 시장에 자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된 확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정성에 대해서 좀 더 챙기겠죠. 그러면 주가는 약간 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2차 전지 쪽은 시장은 성장하는 건 맞죠. 맞는데 요즘 단어 중에 예전에 사물 인터넷 관련돼서 IoT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BOT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Battery of Things. 죄송합니다. 앞서 하셨던 대표님께 죄송하고요. 네, 근데 배터리와 관련된 것이란 사물 인터넷과 똑같이 즉 배터리가 이제 여기저기 다 쓰인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부터 여러 방면 쪽에서 이 2차 전지 관련된 산업들이 확장세로 들어간다는 시각들은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성장한다는 산업 쪽에서 밸류 부담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화재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게다가 또 테슬라가 이제 변화가 들어오는 게 최근에 전략을 잘 보시게 되면은 배터리 쪽에 다시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변화 요인들과 함께 또 가격들이 인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가격도 그렇고 슬슬 판매 가격을 인하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즉 테슬라 입장은 좀 더 보급형으로 가는 게 좋겠죠. 싼 가격에 사람들이 가격은 좀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더 많이 산다, 수요가 더 늘어난다, 이쪽을 더 추구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과 파이를 키우는 게 테슬라의 주된 전략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아직까지 자동차 전기차의 원가의 한 40%까지 차지하는 게 2차 전지인데, 그러면 자동차 가격들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또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우리 가격 좀 내릴 테니까 공급가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의 스마트폰 초기 모델 있죠. 이쪽이 부품주에 대해서 단가 인하 여기 슬슬 들어가는 정도, 이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패턴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갈수록 수요도 계속 늘어나겠지만은 공급도 같이 늘어난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어떤 배터리 가격들은 하향화가 될 것이다라는 쪽은 가장 큰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향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더 많이 판다라는 쪽에 시각이 있다 보니까 성장하는 산업 쪽으로는 계속 무게를 줬는데, 근데 벌써부터 이제 테슬라가 슬슬 이런 전략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2차 전지 입장 쪽에서는 조금씩 어떤 가격에 대한 우려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업계 쪽에서는 일단 같은 가격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효율을 좁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코발트 중심의 코발트가 들어가면서 나오는 이런 2차 전지를 바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니켈의 함유량을 좀 더 높여서 하이니켈계로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LG화학 필지로 바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 또 하나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더 어떤 안정성을 계속 추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에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죠. 이쪽도 계속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게다가 현대차도 같이 뛰어들면서 이쪽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쪽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이 커지는 만큼 가격과 관련된 단가를 얼만큼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경쟁자들이 얼만큼 또 기술을 개발해서 단가도 낮추고 효율도 좋아지고 그리고 안정성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뭐 또 하나 딱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확인이 된다라고 되면 기존 업자들은 또 흔들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계속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아무래도 친환경차 관련된 또 2차 전지도 이쪽이다 보니까
또 최근에 나오는 변화가 이제 바이든 후보죠. 바이든 후보가 친환경차 쪽을 계속 친환경 부분들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또 트럼프의 지지율이 살짝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또 이 부분도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한 대선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은 어떤 지지율과 어떤 후보 간의 격차 쪽에서 또 울고 웃을 수도 있는 변화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조심하자. 그래도 어떤 구동 모터의 핵심 관련된 종목 지난번에서는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 LG전자나 S&T 모티브이기 때문에 이쪽은 여전히 관심 권역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이야기들 나눴는데 그야말로 친환경이 좀 주목받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정책들도 이와 또 여기에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친환경 테마 안에서 에너지 쪽에서는 LNG 관련, LNG 발전 테마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업종 어떻게 보면 좋을지 또 관련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냥 그 이쪽 분야는 저희가 좀 잊고 있었는데 벌써부터 올해 한 중반 때쯤부터 나왔던 얘기가 워렌 버핏 그 형님께서 워렌 버핏께서 지금 벌써 투자를 했었죠. 이 도미니언 에너지라고 하는 이 천연가스 업체의 유수 회사 중에 하나를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인가요? 이 정도를 주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사람들이 잠깐 가스 쪽이 중요한가 보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잊혀졌다가 어제 이 회사를 주가를 조회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워렌 버핏이다 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 워렌 버핏이 항공주 손절매 뭐 팔 거 팔고 일단 현금 갖고 있다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나왔던 뉴스가 이 얘기였죠. 그러니까 즉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가장 또 처음으로 그리고 좀 더 규모 있게 투자한 게 이쪽이 단데 이 정도 주가까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해안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또 하나의 LNG 쪽도 액화 천연가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친환경 쪽에 발맞춰가는 또 하나의 부분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정부도 탈원전 정책을 시도하면서 이 두 어떤 섹터를 계속 키우고 있겠다라는 입장들이 가장 큰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도 이제 뭐 화력 발전 아니면 뭐 그 기존에 있었던 석탄 수요 쪽에 대한 변화들을 석탄이나 석유 같은 수요에 대한 변화를 LNG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조항들이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LNG 생산량을 보게 되면 2018년도보다도 2050년도 거의 3배 가까이 커질 걸로 보여지는 만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커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또 하나 수소 관련주 쪽으로도 부각됩니다. 특히 천연가스에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공기 중에 H2O다 보니까 H2O를 산소를 죄송합니다 문과입니다. 네, 근데 분해하면은 수소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도 이 작업 절차가 그냥 그렇게 만만하게 나온 게 아니라고 입과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네, 그냥 여기가 제 한계고요. 근데 지금 여전히 수소를 추출할 때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이 아직까지도 거의 대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일단 수소를 추출하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친환경 수소냐 친환경이 맞겠느냐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방식을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이쪽도 친환경은 아니다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이쪽이 비용이나 단가가 싸기 때문에 주된 방식으로 나온다라고 되면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도 또 수소 관련된 쪽도 모멘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는 어떤 천연가스 업체들에 대한 몸값을 한껏 올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것 중에 SK가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오히려 지금 LPG, LNG 충전소 옆에 수소 충전소 집 그냥 만들어 놓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입장 쪽에서의 변화를 앞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소차 관련된 쪽이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도 예전에 그냥 주유소 입장이 이제 충전소 입장으로 바뀌는데 LPG가 아닌 수소 충전소 이런 모습으로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간다는 관점 쪽에서 특히 주가가 저평가였습니다. 자산이나 그리고 또 중장기 흐름을 보게 되면 쭉 하고 계속 밀리다가 이번에
반등을 시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저평가가 충분히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도 눌림 모으고서는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업종과 종목들 이야기 가득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펠리지 투자앤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YD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때이른 가을 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9도, 춘천 5도, 대구 10도로 쌀쌀하고요. 강원 산지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며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춘천 16도, 대구 20도로 아침에 비해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하루 사이 일교차가 크게는 15도 이상 벌어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모습이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아침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제주도는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해 5도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전라도와 경남에는 오후 늦게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일부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인천 10도, 대전 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동해안 울진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강릉의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7도, 부산 1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2m 이하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 중부 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 많고 일교차가 크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중북부와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